최대한 내 체중을 많이 실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약간 원활을 하듯이 측정하듯이 네. 그런 느낌으로 체중을 많이 실어줘야 돼요. 네. 강제로 스트레칭, 정적인 스트레칭을 해버리면은 네. 보통 요추가 많이 늘어. 절대 정적인 스트레칭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네. 일단 한번 쭈그려 앉아보세요. 그냥 사실 좀 편하게 쭈그려 앉기가 잘 안 돼요. 그냥 앉아보세요. 왜 안 되시죠? 저는 이게 여기 끝이. 그냥 사실 여기까지 앉으면 되니까. 아, 그쵸. 90도까지. 네. 이 이상 앉을 그게 없으니까. 한번 일어나보세요. 스쿼트에 대해서 일단 이건 진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일단 한번 누운 상태에서 네. 체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네. 한번 이 상태에서 양쪽 다리를 둘 다 한쪽 무릎을 여기까지 올려보세요. 무릎을 접은 상태. 이게 여기까지 올라와줘야 풀스쿼트가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힘을 준다고 올라와지는 게 아니거든요. 접으시고. 계속 무릎 펴주세요.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저를 밀어내세요. 근데 안 되잖아. 일단 근육이 늘어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일단 햄스트링이 너무 타이트해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 사이드 레틀러 이제 했던 거 있잖아요. 네. 플랭크 한 상태에서 네. 다운독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 네.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푸시업 자세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후면 사슬이라고 하는 하지 쪽의 후면 사슬.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킬레스건, 종아리, 햄스트링, 엉덩이, 허리, 광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쭉 엉덩이를 그대로 최대한 들어 올려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다라고 생각해볼까요? 더 계속 더 누르세요. 더 다시 내려왔다가 살짝만 내려오셔도 됩니다. 네, 숨 들이마실 정도로만 내려왔다가 오케이 됐습니다. 좀 쉬었다. 정적인 스트레칭은 네.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데 네. 근육이 늘어날 수 있는 상태여야만 이렇게 말랑말랑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대퇴 이두랑 상완 이두랑 결국 같은 메커니즘, 같은 역할을 하는데 네. 말랑말랑 하잖아요. 네. 눈을 이렇게 보면 말랑말랑해요. 네. 여기 손가락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딱 굳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강제로 눌리면은 인대랑 건이 늘어나요. 아니면 주변 관절이 늘어나던가. 네. 그래서 햄스트링이 많이 유착돼 있고 움직임이 안 나오는데 강제로 스트레칭, 정적인 스트레칭을 해버리면은 네. 보통 요추가 많이 늘어. 절대 정적인 스트레칭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네. 좀 지금 같은 신장성 수축을 만드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걸 응용하는 게 이제 필라테스. 네. 네. 자, 요 상태 한번 한 세트 정도 하셨잖아요. 한번 다시 쭈그려 앉아보시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네. 발목도 지금 안 움직이는 거죠. 네. 이것도 끝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폼롤을 좀 꾸준히 계속 해주시고 네. 특히 발목 주변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요런 데나? 네, 요런 데. 여기. 요런 데까지. 요런 데까지. 네. 아. 그래서 한번 여기 무릎 꿇고 올라가 보시겠어요?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아래로 이제 문지르면 발목 폼롤을 넣는데 네. 최대한 내 체중을 많이 실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약간 원활을 하듯이 측정하듯이 네. 그런 느낌으로 체중을 많이 실어줘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이거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패스할게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또 해주시면 좋은 게 발로 미는 훈련을 해주시면 좋아요. 네. 자, 한번 일어나서 이번에 좀 다른 개념을 한번 해볼게요. 이 위에서 플랭크 자세를 잡아보시고 자, 이 상태에서 발로 발을 이용해서 쭉 지면을 밀어내면서 쭉 밀어내면서 한쪽 무릎을 폼롤러에 갖다 찍으세요. 더 이 발로 버티면서 다시 돌아왔다. 다시 반대. 더 그렇죠. 우와. 이렇게 했습니다. 저 좀 쉽게 하거든요. 아 이게
와. 아. 이게 기능이 나오면은 이 상태에서 움직여도 좀 자연스럽게 움직여지는데 내 몸에 그게 안 나오니까 동작이 안 나오는 다른 데서 힘을 막 써야 쓰는 거구나. 그쵸. 그래서 이게 좌우가 비슷하게 닿아야만 내가 앉았을 때도 여기까지 앉아도 좀 편하게 떨어지는데 아까 전에 지금 왼쪽이 더 불편하셨죠? 네. 그러면 오른쪽만 더 많이 오니까 도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이 다운독한 거 많이 연습하고 네. 방금 이거 연습하면 조금 더 편하게 그래도 훨씬 편하게 동작이 나오죠. 이게 지금 고관절의 가동범위와 발목의 가동범위를 만드는 좀 제가 많이 사용하는 동작들 중 하나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앉았는데 이제 등이 굽는다 네. 이러면 이제 척추 피는 걸 하는 거죠. 아, 그건 약간 후 문제. 네네네. 사실 항상 이거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 이거는 좀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요? 진짜. 아... 차근차근. 네. 이거는 정말 단시간에 좋아지기 힘든?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다운독이 한번, 다시 한번 다운독 자세를 만들어주겠습니다. 네, 일단 푸시업 자세를 잡아보세요. 푸시업 자세가 기준입니다. 네, 이게 기준이네. 그쵸. 이 상태에서 쭉 그대로 체중을 이용을 시켜서 한 손을 띈 다음에 저기 복숭아뼈를 쳐보세요. 반대쪽. 다시 반대쪽. 서서서서. 일단 뒤꿈치를 붙여놓고 치는 겁니다. 뒤꿈치를 붙인 다음에 친다. 그렇죠. 아우, 정말이야. 막 정말 느낌이 딱 오죠? 네. 다시. 아니, 뒤꿈치 들지 마세요. 뒤꿈치를 찍어 누른 다음에. 그렇죠. 다시 엉덩이. 네. 쭉. 한 번만 더. 뒤꿈치 붙인다.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다리 펴주신 다음에 빨리 활성화되기 꺼지기 전에 빨리 아까 저분 다리 당겨보세요. 좀 당겨주자. 이게 영상이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좀 당겨지고 맞아요. 저도 좀 당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쭈그려 앉아. 그럼 조금 더 내려가죠. 지금 이게 비포 애프터가 좀 확실하게 나오려면 좀 앉아지네요. 네. 조금 한 3분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시간은 해놓고 해야지 좀 더 앉아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알려주신 것만이라도 좀 꾸준히 해가지고 네. 기준선이 딱 그거네요. 발 닿고 네. 일단 다운독에서 발 닿는 거랑 네. 그 다음에 이거 해서 무릎 닿는 거 정도가 그렇죠. 완성이 되어야 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네. 완성시켜서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보수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네. 한번 여기 올라오시겠습니다. 한쪽 발 들어보세요. 네, 한쪽 발 들어보세요. 와, 근데 큰일 났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서줘야 되거든요. 흔들려도. 흔들려도 이게 막 움직이면서 할 때 내가 힘 균형을 잡고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발로 얘를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보수. 네, 누르고 있는 거. 아. 누르고 있는 거. 계속 아래로 프레스를 한다는 느낌을 줘야 돼요. 네. 한번 해보죠. 그렇죠. 프레스한다. 계속 누른다. 그러니까 발로 지면을 누른 힘이 강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약한 거라 말고 이 이드에드 이런 것도 같이 하시면 좀 도움이 많아. 이거는 지금 제가 왜 불안정한 거예요? 발로 지면을 누를 줄 모르는 거예요. 지면 반발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 누르는 거죠. 그 최대 입시 과정 그 입시할 때 그 시험 리스트에 보면 외발성기가 있어요. 눈 감고. 아... 한번 해볼까요? 보스 갑자기 보스 느낌이 나요? 아... 이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몇 초냐에 따라서 1등급, 2등급이 나뉘거든요. 네. 이게 돼야 됩니다. 외발성이 생각보다 좋은 운동이에요. 너무 당연히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가동범위라는 게 무조건 다 나올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가동범위 몇 퍼센트나 확보를 해야 되냐? 의학적 기준으로 봤을 때 가동범위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안골의 이제 굴곡 이걸 이제 플렉션이라고 하는데 이 각도가 170도를 보통 맥시멈이라고 봐요. 근데
사실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70%만 나와도 170도에 70%만 나와도 괜찮아 라는 게 이제 의학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운동을 할 거면은 좀 더 네. 80~90%까지는 나와야 고강도 훈련 운동이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나오는 상태에서 좀 운동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그럼 내가 신경 쓸 퍼센테이지가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뭐 아까 살짝 레이지나 숄더 프레스 이런 걸 봤을 때 프레스로 봤을 때 네. 여기까지 쉽게 나오니까 네. 그냥 편안하게 저부터 폈다 하면 프레스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내가 각도가 여기까지밖에 안 나와. 네. 그러면 더 척추를 들기 위해서 그리고 더 이 날개뼈를 내리기 위해서 더 많은 힘이 필요하잖아요. 연비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는 스쿼트를 240kg 했다라는 게 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로. 맞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그런 고민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무게를 늘려나가는 트레이닝 네. 방식이 맞는 걸까라는 고민을 너무 많이 했었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네. 꾸준히 하면 좋아질 수 있나요? 아 그럼 무조건 좋아요. 척추 부러져서 못 걷다가 오신 분도 있는데 아 그럼 진짜 좀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두 개라도 제가 마스터 해가지고 네. 얼마나 좋아지는지 한번 보고 다음 동작을 또 네. 염치 없지만 배워보겠습니다. 아, 좀 좋아지시면은 네. 아 나 이 정도는 된 것 같아 네. 할 때 다시 연락 주시면 그때 또 한번 촬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진짜 열심히 해요. 제가 또 가르쳐 주는 거를 네. 정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아 진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네. 감사합니다.